제비디어를 봐주시는 소중한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하나보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말로 비디오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Korean Studio 아세요? Korean Studio라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찾았는데요. 제목이 Why You Have to Date with Korean Guys.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리액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Let's go. 다 벗어줘. 다? 것 같아요 이게. 예. 네. 내일이 기념일 아닐까요? 내 여자니까. OX 퀴즈입니다. OX 퀴즈로 데이트할 때 꼭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고 OX를 하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 너무 잘생겼어요. 설명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면 모른 척에 있는 남자. 길가에 있을 때 길 밖으로 걷는다.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예. 네. 여자친구도 이제는 당연시적으로 여기는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예, 길가를 걷다 보면은 제가 좀 도로변 쪽으로 나와서 저도 마음이 편하고 아 진짜? 자연스럽게 저는 의식을 안 해요. 네. 제가 왼손잡이니까 쓰니까 항상 제가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뭔가 왠지 모르게 여자는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예. 인물인 그죠. 우리가 딱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죠.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구나. 저는 내 여자니까 지금 바로 그럼 이런 스타일. 약간 좀 화보 같을 것 같아. 딱 해가지고 옆으로 안쪽으로. 아, 예. 네. 아니 난 약간 내가 좀 튼튼한 약간 몸이 좋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일단 치어도 내가 치는 게 낫다. 이 남자 그리고 내가 아는 오빠랑 너무 닮았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집까지 바래다 준다. 하나, 둘, 셋. 오, 매일 X. 바래다 주시네.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90%. 90%는 대화해 주죠. 너무 진절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무조건 발에다 주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폐해로 그런 것도 생겨. 전 무조건 좀 집이 가까운 여자랑 좀 잘 만나는데 약간 그 여자친구를 발에다 주고 혼자 집에 오는 그 시간이 너무 길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상형은 집 가까운 여자. 저는 그 발에다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거를 되게 원하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발에다 주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거의 제가 또 혼자 사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혼자 사니까 했었어가지고 그게 집 데이트가 완전 좋지. 맛있는 거 택시를 태워 보낼 때 택시 번호를 적는다. 하나 둘 셋. 그럴 리가. 그쵸. 저는 핸드폰을 네. 찍습니다. 아. 저는 카메라로 찍고 웬만하면은 카카오 택시를 타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기사까지 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진짜 아는구나.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바로 이거 그냥 드라마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찍어서 진짜 아는구나.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무슨 차인지 알고 있죠 사실. 언제 도착했는지도 이제 나오니까 사실. 약간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어플을 통해서 여자친구 집까지 이렇게 가는 거를 직접 제 핸드폰으로 좀 불러주기도 해요. 데이트 때 어디를 가게 되고 먹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다. 하나, 둘, 셋. 저희는 그 커플 통장, 커플 카드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이렇게 한 달에 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같이 계산을. 저는 일단 제가 조금 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제가 조금 더 벌기 때문에 먼저 한 번 더 사주려고 하고 사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제를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 그분이 완전 내 스타일.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그냥 머리만 감고 나와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여자들은 나오기 위해서 일단 막 뭐 화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치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인 만족감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들이는 시간과 뭐 배려 많은 남자네 그런 것들도 또 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좀 제가 많이 내려고 하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치페이 문화가 좀 잘 돼 있는 더치페이는 여자도 많이 사고 원래 제가 그렇게 해요?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화 같은 경우는 하긴 좀 문화 차이 계산을 하는 게 더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영화 사고 팝콘 사고 뭐 이러면은 커피라도 딱 사면 되게 이뻐 보이고 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왜냐면은 내가 사는 게 일단 당연하다라고 좀 돼 있는 것 같아. 네. 그럼 데이트 코스를 짜주는 편이다.
하나, 둘, 셋. 데이트 코스를 짜진 않아요. 데이트 코스라는 게 이것도 배려라고 한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조금 귀찮은 것도 있지만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죠. 뭐 하고 싶냐? 그게 좋다. 그래서 저는 좀 즉흥적인 거. 가다가 우리 뭐 갑자기 뭐 떠올랐는데 할래? 네. 그런 식으로. 그래 뭐 거기 가자. 뭐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도 의사는 한번 먼저 물어봐 주고. 그렇죠. 전 되게 약간 뭐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먹고 마시는 일을 좋아하는데 데이트 코스라기보다는 1차 맛집을 간 뒤에 2차 맛집을 또 가야 돼. 약간 회식 장소도 1차 갔다가 2차 맥주집을 고르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뭐 마라탕 같이 매운 걸 먹었어. 약간 좀 달콤한 걸 먹을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먹는 거는 어쨌든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는 항상 이제 어디 그쪽 근처에 뭐가 맛있는지 항상 정해놓고 좀 시간대를 좀 어느 정도 짜놓는 것 같아요. 항상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 여자가 추워하면 코트를 벗어준다. 하나, 둘, 셋. 드라마. 차라리 내가 감기를 걸려야지. 폭풍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저는 옷 다 벗어주죠. 코트만 벗지 않습니다. 다 벗어줘. 뭐 맨몸으로 사는 경우. 겉만 절대 안 보여주죠. 한국 남자들의 차를 타보면은 차 안에 그런 탈기 담요 같은 거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인 다 있어서 진짜로요? 기념일을 챙긴다. 하나, 둘, 셋. 사실 저는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데 가끔 까먹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로즈데이였는데 까먹고 로즈데이. 넘어갔더니 여자친구한테 로즈데이가 뭔데? 난 장미 못 받았다. 점점점 하고 잘 넘겼지만 챙겨주려고 저도 뭐 챙겨주려고 하는데 뭐 그런 짜잘짜잘한 거는 잘 못 챙기는데 뭐 100일, 네. 뭐 200일, 뭐 1주년 뭐 이런 것들은 다 챙기는 타입이죠. 뭐 생일 네. 거의 뭐 근데 여자친구랑 있으면은 매일이 기념일 아닐까요? 아 그거 나올 줄 알았어. 너 코멘트 진짜 그거 나올 줄 알았어. 단지 그날 조금 더 챙기고 이렇게 세심하게 한다지 뭐 항상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 딱히 뭐 기념일이라는 게 웬만하면 좀 많이 챙기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막 그날만 막 엄청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자주 전화나 문자를 한다. 하나 둘 셋. 일 끝날 때마다 통화하고 자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 잘 자 귀여워 그런 식으로 저도 일을 하는 데이타임 때는 최대한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나면은 이제 뭐 퇴근할 때 퇴근하냐 나도 이제 퇴근한다 고생했다 안부 물어주고 일상인 것 같아요 맞죠 하나의 그 나도 연애하고 싶어 그죠 네.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전화하는 시간은 거의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출근하기 전에, 뭐 퇴근한 후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간에 같이 전화하는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뭐 일할 때 집중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 남자 다 똑같지 않나요? 자고 일어나면 연락하고 뭐 갈 때 쉴 때 연락하고 뭐 친구랑 연락하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항상 여자친구가 주가 일단 돼 있다 보면 이렇게 연락하는 것 같아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준다. 하나, 둘, 셋. 무조건 엄마한테도 배웠고 여자 말을 들어서 틀린 게 없다. 저도 이거 맞아. 저도 듣고 그 말에 호응해주는 타입이에요. 네. 아 그랬어? 잘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을 해주면서 네.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는 약간 공감이더라고요. 맞아. 그냥 맞아. 들어줘. 그냥 들어주면 돼. 그래서 공감해줘. 오케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좀 트레이닝이 돼서 나는 요즘 들어서 항상 듣죠. 듣는 게 이제 습관화 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너무 듣다 보니까 오빠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네 이런 얘기도 들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듣고 그리고 들어서 나쁠 게 없으니까 예, 안 들어서 나쁜 거지 웬만하면 거의 다 듣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귀엽다 다들. 데이트할 때 여자의 가방을 하나, 둘, 셋. X. 절대. 네. 전 절대 드리지 않아요. 왜?
이게 제가 초반에는 제가 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가 네, 맞아요. 본인의 가방 본인의 패션 네. 아이템이 하긴. 자기 아이템인데 대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저 가방에 넣고 아, 빈 가방으로 편하게 버리는 거. 아 그렇구나. 나 이 생각을 못했네. 해주면 좋아합니다. 나도 해야겠다. 저 오히려 여자 가방을 들고 있는 남자가 좀 더 멋있어 보이려 하는 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 남자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들어주는 걸 되게 신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가져가는데 한 달라고 한 굳이 불편한데 어, 화장실에 있는 거 들어주면 그냥 계속 들어주고 막 힘든 거 그냥 들어주면 좀 그렇구나. 제가 이 비디오를 보니까 역시 한국 남자랑 만나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문화 차이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 제가 연애 경험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제가 뭘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너무 많이 웃었던 것 같고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분들이랑 동의하세요? 아니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꼭 좋아요 누르세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봐주셔서 너무 아우 한국말 어렵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비디오에서 빠용 안녕.